생강입니다. 생강은 3cm 정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후 편으로 썰어줍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냄비를 준비하고 생강을 그 냄비에 던져 넣어둡니다. 파는 대략 5cm 크기로 가볍게 툭툭 썰어줍니다. 생강과 함께 같은 냄비에 넣어줍니다. 물을 600ml 정도 부어줍니다. 오늘의 요리는 중화요리인 기스면이라고 불리우는 국물이 있는 면요리입니다. 기스면은 가는 면 발효국수를 맑은 달 국수에 말아서 얇게 찢은 닭고기살과 같이 내오는 음식입니다. 냉동고에 잠들어 있던 뼈 없는 닭다리 정육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얼어 있어도 상관없이 그대로 냄비에 넣어 같이 끓여줍니다. 기스면은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처음 만들어진 요리로 겨우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진 요리입니다. 닭다리살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대략 30분 정도 끓여 완전히 익혔습니다. 다익은 닭다리살은 건져내둡니다. 치킨 파우더입니다. 달국수로 맛을 내야 하는데 치킨 파우더를 넣다니 반칙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집에서 닭다리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깊은 맛을 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치킨 파우더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간장 1 테이블 스푼 추가로 넣어줍니다. 물이 많이 졸아서 더 보충해 주었습니다. 한번 팔팔하게 충분히 끓여준 후 불에서 내줍니다. 이로써 국물 완성입니다. 이제는 국수를 끓여줄 차례입니다. 국수는 어떤 면이든 상관없지만 전통적으로는 얇은 면을 사용합니다. 지금 넣은 면은 아주 얇은 소면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얇은 면입니다. 난 아주 얇은 면보다는 조금 널찍한 면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께의 면을 좋아하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너무 끓어오르지 못하게 불을 약하게 낮춰주었습니다. 다 익은 면은 흐르는 찬물에서 전분기를 전부 씻어냅니다. 깊은 그릇에 면을 먼저 담아줍니다. 익혀놓은 닭고기를 얇게 썰어줍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덩어리 차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면 더 이상 기스면은 아니겠죠. 썰은 닭다리 고기는 면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국물을 부어줍니다. 빠르게 파를 하나 준비해줍니다. 파는 길게 썰어줍니다. 이 파는 살짝 구워서 고명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팬을 불 위에 올리고 기름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썰어둔 파를 기름에 살짝 구워줄 것입니다. 너무 오래 익혀서 파가 타지 않게 조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초간장 이스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담백하고 깔끔한 달육수가 너무 맛있습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하기 힘들 때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걱정 마세요. 생강 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도 쉬우니까 여러분도 꼭 해먹어보세요.